오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인기글부터 한번 쓱 볼게요. 뉴진스 민지. 혜린인가 그분은 이제 아는데 이제 민지님은 내가 잘 모르겠네. 뉴진스 민지. 뉴진스 민지가 이분이네. 지금 굉장히 또 온 세상에 뉴진스야 진짜. 보죠. 뉴진스 민지 데뷔 전 사진이라 그러는데. 아, 중학교 때라고 하네.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이쁘네요. 예. 비율도 좋고. 예,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20살 됐어요? 진짜 이쁘네. 황제성. GQ 화보 찍었네. 샘 스미스. 언올리가 이제 막 유행하니까 약간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또 물 들어올 때 바로 또 노져와가지고 GQ 또 화보도 찍고 그랬네. 신수지? 아, 그 예전에 그 저 운동 그 좀 볼링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 몸매 진짜 좋으시던데. 누구랑 또 연애하지 않았었냐? 신수지? 그 연애했던 것 같은데? 개그맨, 아, 개그맨, 아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허경환님. 맞나? 아, 그거 그냥, 찌라시였죠? 루머였지, 루머. 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사 월급 났다. 국방부는 오해다. 병장이 곧 저보다 월급 더 받겠어요. 하사의 울분. 해군 1호봉 하사 추정 인물의 호소글이 떠서 화제가 됐는데 국방부는 오해다. 강제로 끌려가는 병장을 걸고 넘어진 후 꼬우면 전역 하든가 어쩌라고. 꼬우면 의무로 갔다 단기 하사라도 달든가. 누칼협이 아니라 이 나라 국방이 약해지는 건데 다들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인데 자기들 관련된 일 아니면 무조건 누칼협임. 마성의 단어 누칼협. 이게 뭐죠? 사회 부적응자 특징. 보지 맙시다.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네. 어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은 적응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부단한 노력 중인데 왜 지랄이야?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경찰분들 출동했네. 멧돼지가 총 맞고 쓰러져 있네. 피 흘리고. 얘네들은 진짜 그 개체수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작물 파헤치고 뭐 인간에게 도움되는 게 일도 없어. 미국은 그래가지고 막 그 멧돼지 헌팅 이런 게 또 레저
그런 테마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총기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헬기 타고 그냥 막 미니건 갔다가 막 멧돼지 몰이하면서 막 조져버리고 그러더만. 동물 단체에서는 또 난리를 치고. 미다리 임성원님이네요, 맞죠? 아프리카 BJ로도 활동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소식임. 미다리는 출연 확정이고, 아, 순풍산부인과 예전에 그 시트콤이 항상 이제 좀, 그 시트콤 유행할 때가 있었죠? 진짜 재밌는 거 많았어요. S사, SBS, MBC 해가지고 뭐, 새 친구, 순풍산부인과, 그리고 저 뭐죠? 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이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죠?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것들 논스톱 이때 이제 뭐 하이틴 스타들 나오고 그분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이제 연예계 그저 연기 쪽에서 확실히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죠. 송승헌님 뭐 김소연님 송혜교님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송혜교 님이 약간 좀그저 김정은 깔따고 누구냐? 그 글마 랄프야? 예? 그 김정은 깔따고 그 누구냐? 아그저 있잖아. 리설주 느낌 살짝 나네. 그래요. 아 똑바로 살아라. 맞나? 예. SBS께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 남자 키 173에 대한 인식. 존나 작음. 딱 평균 아닐까요? 175 밑엔 작다고 생각해. 솔직히 연애 상대로는 175도 작지.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 키 173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 카페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막키 작은 남자에 대한 그 떡밥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왜 그런 건가? 키 작은 남자 사기 누기 얼굴을 까고 얘기할 수 없으니 이렇게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유튜브 채널이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밖에 나가면 현타 오는 일이 존나 생겨요. 너무 키가 작으면 여자보다는 크다고 해도 눈대중으로 남자랑 여자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냥 둘이 밥 먹거나 술 먹거나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가서 우리 커플이 어딘가에 비춰진 모습을 보게 된다. 나란히 직립을 한 상태로 엘베나 유리문 같은 데 비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태가 와요.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오정종하게 둘이 서 있는 걸 보면 아, 내 남친 진짜 키가 작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구구절절하게 뭐 이렇게 써놓으셨네. 누구 보여주려고 연애함? 여자들은 그게 심한 듯 케바케임 얼굴 개못생긴 사랑하는 여자랑 돌아다니는 느낌 친구들 애인은 이쁜데 내 여친은 못생겨서 비교되는 꽃피야, 느낌 지금 까틀면 헤어져라. 그런 게 1도 신경 안 쓰이면 인정 키 1도 신경 안 쓰는 여자도 간혹 있으니까 그쵸 내면을 봐주는 여자들이 또 있죠 보기 드물게 아, 영상 있어? 이분이시네. 보자. 직접 또 영상으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인가? 럭시. 유튜브 채널, 이제 유튜브 분이 럭시라는 분이네요. 럭시. 연애 관련해서.
남녀관계에 대한 관련해서 올려놓으셨네. 고생은 언니가 했어. 너희는 꽃길만 걸어.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남자는 걸러라 라고 이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군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유형을 나눠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셨을라나 이분이? 약간 그런 의심은 좀 든다. 입 바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작 본인이 진짜 정말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자 키 158, 현실, 실제 모습. 오. 굉장히 짤이 크게 나와가지고. 이걸 좀 작게 봐야겠다. 58. 귀여운데? 약간 그 영화 그 저 누구지? 그 할아버지 나오는 거 업? 영화 업에 나오는 그 소년 같네.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같네. 귀엽네. 몸짓도 귀엽고 매력 있는데요? 브루노 마스.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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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데 키만 큰 거랑 키만 작은 거랑 봤을 때 여자분들은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키만 크고 키만 멀대같이 큰 남자는 별로 매력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예 여기 또 그 반대의 예시가 있네 키가 193cm인 남자분이 느끼는 키가 컸을 때 장점 내가 16살 때쯤이었나? 당시 내 키는 183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고 1년이 지난 17된 193이 되었다 이러다 3m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될 때쯤 다행히 내 키는 멈췄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키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았는데 그새 더 큰 건 아닌지 뭘 먹고 컸는지 혹시 농구선수는 아닌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은 질문들을 하곤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하자면 내 키는 멈춘 지 오래됐다 난 농구도 못하고 나도 내가 어쩌다 이렇게 커버린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키가 크면 단순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키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다. 좋지 않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다네. 오. 좋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큰 키를 가지고 살며 겪어온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190이 넘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키가 크면 어딜 가나 눈에 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관심을 받는다. 날 기억해주는 사람들 많아진다. 요즘 같은 시대의 키는 나를 어필하기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긴 팔과 다리, 압도적인 피지컬. 키가 크면 운동을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도 대부분 장신인 경우가 많은데, 한 장신하는 난 대부분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운동을 잘한 남자는 어디서나 꽤 먹어준다. 키가 크면 오빠일도 잘 받는다. 시원하게 뻗은 팔과 다리는 어떤 것을 걸쳐도 꽤 그럴싸한 태가 나게 만들어주고, 굳이 기장수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맞는 사이즈를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려워 옷을 잘안 사도 되기에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기도 한다. 흔히 말해 남자들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괜히 시비를 건다던가 싸움을 걸어오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학창시절 일진들, 군대 선임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시비가 걸리는 일 따위는 살아생전 없었던 것 같다. 큰 키는 여자에게 상당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된다. 단순히 키 하나로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분들도 심상치 않게 있었고, 첫 만남에 내 키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있어도 모두 결국은 좋아했다. 키가 크신 분들은 본인이 크기 때문에 좋아했고, 아담한 사람들은 본인이 작기 때문에 좋아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형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별한 노력 없이 호감과 호의를 얻기도 했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기회를 얻기도 한다. 딱히 잘하는 게 없다. 난 키덕을 참 많이 보고 자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요. 193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키가 그래도 여자들이 좋다고 하니 좋은 거겠죠. 코트야. 쌍코빠기들 대성통곡하는데 이거 맞아? 모르겠다. 키가 좀 작으면 어때? 내가 글 썼잖아, 여러분들. 응? 키떡밥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냐? 궁금해서 그런다. 키가 작으면 뭐 어때? 얼굴이 못생기면 뭐 어때? 매력으로 승부 보자, 다들. 하고 나를 올렸어. 코트야. 코트야. 전마 집어드냐? 잠시 조용히 AK-47 들고 다녀오세요. 안정환 근황. 아, 1억을 기부했네. 어디다가 했을까요? 아, 보건의료 지원 사업. 자립준비아동 주거지원 5천만 원. 저소득 수익 전액. 조선가정, 다문화가정, 심장병 의료비 지원 5천만 원. 야, 돈 많이 기부했네. 총 3억 원 이상의 기부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들과 스포티비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유튜브로 번돈 전부 기부했다고, 기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네. 멋지네. 킹정한. 요즘 MZ세대들의 커플 데이트 비용 정산. 좋긴 하네. 좋긴 해. 나는 솔로 12기 광수 집착 논란. 뭐야 이게? 나는 솔로를 안 봐갖고 잘 모르겠네. 나는 솔로.
이분이야? 님도 감사 제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로 탈출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줄 줄 몰랐어요. 진짜 벅차더라. 제작진 분들도 울려 그런 거 아닌데. 군고 소리 이미 막 시작했지.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느낌표로 바꿔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청신호. 그리고 데이트 때 울었던 게 수가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수님의 선택을 저는 믿어요. 이성적인 호감의 변화는 있었어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느끼기로는 장난치면 장난으로 받아쳐주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일단 그 온도차가 너무 님도 감사지요 뭐 하면 아 이분이 키가 158이야? 솔로... 옥순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모르겠어.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아 이분 그분이구나. 그 예전에 오슈에서 모태솔로 특집이었나? 거기서 이제 스펙이 굉장히 빵빵했던 그분인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이분이 약간 여자를 대할 때 조금 그 집착을 하고 뭔가 스킨십 같은 걸 하고 뭔가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그런 느낌을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슈가 됐다.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 왜 뭔가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푸시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면 혹시 내 입장을 생각을 해봤는지 강압이나 협박처럼 느껴지면 난 그만둘게.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와.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고마워. 계속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 왜? 계속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나한테 되묻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혹시 그런 걸 혹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힘든 거라서. 그치 맞아. 말을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알겠어. 너무 비참한데 뭔가? 이제 그 세치어 발언을 좀 해명을 하려고 이제 방송을 켠 거기도 하거든요. 세치어 발언을 이제 해명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 악플에 대한 약간 방어처럼 이게 읽히더라고요. 뭔 일 있었나 보네? 그래서 그랬는데 해치어는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같이 출연한 다른 사람들이 한테 악플 가는 게 너무 좀 제가 보기가 언짢더라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 밀어붙였다. 요즘의 방식은 아니지. 옛말이야 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뭐 이러는데.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그냥 관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이분 나름대로도 그동안 살면서 이제 좀 자기 스펙 키울 생각만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건데 불쌍해요. 이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악플 받고 이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카메라에 나오는 이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규정을 해버리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러면서 아무튼 뭐 좀 논란에 대해서 불식시키고자 출연료를 전부 기부했다 이런 얘기네요. 330만원짜리 하이엔드 만년필? 330만원짜리 만년필 있어? 씨발 존나 비싸네. 누가 당근마켓에 현재 시세 330만원짜리 단종된 하이엔드급 한정판 만년필을 15만원 단돈 15만원에 올렸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워터밴 만년필 정품이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만년필 사용할 일이 없어서 판매합니다. 이건 인증이네. 그래 이렇게 인증이 올라오면은 믿을 수 있어. 인증이 없으면 뭐다? 주작이다. 근데 진짜 인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진짜네. 이게 뭐라고 300만 원이 넘냐?
진짜네? 300만원 가까이 되네. 이걸 15만원에 산 내가 레전드다. 학생, 대학생쯤 되는 여자가 나왔는데 아빠가 사업하는 분이래. 선물 받았는데 안 쓰길래 가져와서 파는 거라고 얘기하더라.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8K 금으로 만든 펜촉, 하이엔드급 라인업, 한정판에 단종되고 재판 안 하는 만년필. 개꿀이긴 하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검색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인가 보네. 근데 이런 경우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팔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소유권이 그 판매자, 아 구매자한테 가는 거 맞겠지? 못 돌려받는다? 세모칠이. 고생 좀 했네. 얼굴이 보니까 낯빛이 어둡네 확실히. 아, 에이,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것 같다라는 얘기지.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 좋아해요. 실망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논란이 됐을 때 그 골든타임 때 난 몰랐다라는 변명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이미지가 바닥을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세모칠이 관련된 이제 글만 올라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언어폭력이 너무 심해. 좀 과하긴 하더라고. 뭐 니네 나라로 가라 이거는 기본이고 모카바츠로 꺼져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언어폭력을 많이 하더라고. 이미 네 빈자리는 조나단이 채웠다. 이러다가 저 자세로 나가다가 CR도 안 먹히면 나중에 정말 유튜브나 해외 다른 방송 나와서는 한국 디스 청하다가 저기 나오니까 갑자기 기죽은 거 마냥 행동함.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나는 이 말로가 살짝 보인다.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유승준처럼 흑화하지 않을까? 아 흑... 마음이 뭔 말인지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우 가격 안정화 정책 근황. 농식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까지 소 14만 마리를 줄여서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좀 싸졌다. 그래서 14만 마리를 줄여서 한우 가격을 좀 프리미엄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개소리 같습니다. 예.
근데 굳이 한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주산 뭐 프라임급 뭐 이런 것들이 맛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예. 어쩔 거야. 한우 너무 비싸? 다른 소 먹으면 그만이야. 프리미엄화 시켜봐. 안 먹을 줄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수 주니엘 근황. 주니엘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2의 아이유라고도 불렸던 이 주니엘님, 예, 지금 유튜브 내에서 역주행 각을 보이고 있다. 10년 전 그 노래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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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있잖아요. 자,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포스트 이제 아이유를 노리고 나왔던 이제 그런 그 싱어송라이터였던 걸로 이제 좀 기억을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분이셨고, 저도 이제 뭐 실제로 뵀어요. 실제로 그냥 뭐 기회가 돼갖고, 예, 또 어떤 인맥을 통해갖고 어떤 그 저 BJ 분이 부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노래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진짜 실물도 진짜 이쁘시고, 예, 그러시더라고. 누군지 몰랐어, 나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우,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예. 아무튼, 예. 이분인데, 이제 그,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 메추리알을 샀더니 메추리가 부화했네. 코트야. 알라와 일라의 만남. 키워야지 이거는. 메추리 새끼들 보면 귀여워요. 예. 태어나 버렸네. 반려견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초보 견주들이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견종에 대해서. 일단 블러드하운드. 예. 사냥개라서 대형 견종이고 키우기 굉장히 까다롭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힘들다. 블러드하운드는 피부가 굉장히 기름져서 일마들이 아주 지성인가 보네. 항상 냄새가 난다. 또 생각보다 많이 짖는다. 너무 귀여워. 아키타견. 시바견같이 생겼네. 아키타 방어 본능이 강하다. 다른 강아지들이랑도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좀 그렇구만. 얘네들 참 특이하다. 견종에 따라서 성격이 구분이 된다는 게 졸라 특이해. 사람은 다 다른데, 그죠? 아닌가? 사람도 못생기면 성격이 더럽나? 돌려차네. 귀엽네. 아키타견 난 처음 듣는데. 약간 시바견이랑은 조금 다르네. 눈꼬리가 좀 위로 올라가 있네. 어우,
되게 이쁘다. 실물 진짜 이쁘네. 진돗개가 생기기도 했네 약간. 자이언트 슈나우저. 요즘 발라드 가사 레전드. 아, 권민재님이죠? 이분 가수 데뷔하셨구나. 어우, TV도 나오네. 야무지구만. 소주가 땡긴다. 나 지금 뭐에 소주가 땡긴다고? 나 지금 어묵 국물에 소주가 땡긴다. 야, 이 발라드 가사에 녹여내기 힘든 그런 가사네. 그래도 이제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부르면 예, 괜찮지 않나? 난 지금 국물에 소주가 땡긴다. 레전드네 가사.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진짜 요즘 같은 발라드 침체 시장에서 신곡이 나온다라는 게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일 텐데, 부르는 가수가 노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발라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신곡이 나왔는데 이런 걸로라도 차라리 억으로 끄는 거지. 17살 때 리니지 성주. 리니지라는 게임이 그 성주를 한다라는 거는 그 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리니지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성주를 한다. 이건 리니지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RPG 게임이 뭐 그렇겠지만 리니지는 진짜로 한창 때는 대세일 때는 정말 린저씨들 그리고 뭐 아이템 하나하나 어떤 그 시세 같은 게 정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시작할 때 뭐 얼마를 가지고 해야 되고 몇 셋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강에 무기에 이렇게 쓰고 또 그 안에서 막 친목질도 하고 길드에 들어가서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회사 사원 그 직급이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성주가 되고 가장 리더십 있고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성주도 먹고 그러면 그 성에서 나라에다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거기서 이제 발생된 수익금으로 길드원들끼리 이렇게 좀 논아먹고 또 우호적인 어떤 그런 길드에다가 약간 보답도 좀 하고 그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그리고 이제 어떤 한 그 단체에서 권력을 잡으면은 그 사냥터도 통제한다 그러더라고. 예, 사냥터를 통제하고 여기서 사냥을 하면은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알아서 막 가려받고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를 거의 그냥 뭐 통제해버리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잘못 찍히면은 그 서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 사냥하고 있다가 이 사람 척살령 내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 찍히면은 그 사람은 게임 접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지. 예.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거나 뭔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진짜 강자 앞에서 쉽게 이렇게 뭐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봐. 하루 종일 접속에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척살령 내린 사람 이름 검색해보고 떴다 그러면 이제 길드 채팅창에다가 누구 떴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심심하면 가고 막 패 죽이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야 막 그 채팅으로 야지주고 그런 게 리니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충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성주를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좀, 예.
그 게임 코트야. 내에서 성주되면 월 4,500만 원 나온다더라. 아 진짜로 게임 내에서 굉장히 또 입지가 상당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리니지, 그 세계에 대단한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17살짜리 성주. 야 미성년자인데 고1이 성주를 했다고? 게임 내에서 성주는 수백 명의 플레이어를 거느리며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가진 존재였다. 17이 성주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 2007년 어느 날 그가 돌연 리니지 세상에서 잠적하게 된다. 얼마 전 우연히 한 권의 책을 통해 그의 행방을 접하게 됐다. 17살짜리 성주였던 전종화, 그는 지금 29살이다. 300억의 회사를 매각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도대체 리니지는 왜 그때 그만둔 건가요? 문득 현실보다 가상세계를 더 중시하는 내가 괴리감을 느꼈고, 부모님의 사업이 연속으로 실패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서 20대 회사를 수백억에 매각하고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게임에서 판 돈으로 5천만 원으로 시드머니를 잡고 20살에 사업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신문을 본 것을 떠올려서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업을 했었는데 8년 만에 그 회사를 키워서 대기업에 매각했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분인가 보네. 어린 대표를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원칙을 정했죠. 남들이 해왔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길을 가보자. 예를 들자면 일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제품 사진 하나도 안 넣고 우리 직원들의 사진이랑 글만 올렸다. 쇼핑몰은 제품을 멋지게 보여줘야 한다며 외주 업체 직원까지 저를 뜯어 말렸는데, 하지만 고객에게 먼저 줘야 할 건 제품이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진짜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고 이윤이 떨어져도 직원 복지에 돈을 더 썼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직원들의 불행이 쌓이면 회사의 불행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니지 성주를 할 때 느낀 건 남들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1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도 저한테 세금을 내며 존댓말을 써줬기 때문에 창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내고 상도 타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도 꺾을 수 있었다. 근데 잠깐만, 17이 어떻게 성주가 되려면은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수저 느낌 나는데? 그치? 뭔가 생략된 것 같아. 무과금으로 아무런 기반도 갖추지 않은 채로 할 수가 있나? 리니지라는 게임이. 내가 알기로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뭐 적어도 몇 셋에 몇 강 무기는 들고 시작을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게임 접을 때 그거 갖다 팔고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남들이랑 출발선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성주를 어떻게 해? 지갑전사 아저씨들한테 뭐 무슨 어필을 할 수 있겠어? 이미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뭐 대화가 통하지.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코인의 신 원효띠그낭. 원효띠가 누구야? 코인계 레전드인가요? 지금 1조 정도 가지고 있다고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경매에 나와서 대박 터진 미개봉 아이폰. 16년간 선반이 던져둔 아이폰 경매에서 원가 105배 대박이 터졌다. 경매에 출품된 미개봉 상태의 1세대 아이폰. 이게 뭐 가치가 있나봐요.
확실히 좀 애플이 진짜 뭐 대단하네. 8,200만 원에 낙찰됐대. 대박. 야. 갤럭시는 과연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야. 미개봉 1세대에는 진짜 좀 의미가 있나 보다. 하긴 아이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신이긴 하니까. 갤럭시도 사실 후발주자잖아요. 아이폰은 혁신이긴 하지. 인정.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